하남시에 2003년 3월에 오픈한 골프전 파크 신장 타워점 대표 겸 프로로 맡고 있는 문창석입니다. 와! 아. 이제 피칭이 그 그린에서 거의 대부분 피칭은 제가 그 영상으로 볼 때는 그 굴리는 샷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린 이제 머프에서 그린 주변에 가까울 경우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럼프에 네. 핀이 빨간 깃발, 노란 깃발, 파란 깃발 있잖아. 네. 근데 파란 깃발 같은 경우에는 앞핀. 흰색 깃발 같은 경우는 중핀, 파란색 같은 건 백핀. 그런데 굴리는 샷은 중핀이나 백핀에서만 해야 돼. 아, 피칭 잡는 거는 중핀이나 백핀. 앞핀 같은 경우에는 공이 굴러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핀 아니면 백핀에서만 네네. 굴리는 샷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피칭을 잡았을 때는 공 위치, 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을 권장하고 싶은데. 네. 기존의 프로들이 가르친 것도 안 돼. 나는 방식이 좀 많이 틀려. 나는 일자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해요? 응. 그 다음에 그립은 퍼트 그립으로 그대로 잡을 거야. 일자로. 핸드퍼스트 해주고요? 응, 핸드퍼스트까지 가면서 이리 갔다가 그대로 밀 거야. 어느 정도나 좋냐면은 확률이 네. 되게 높아. 들어갈 확률도 되게 높고. 반드시 막. 근데 이걸 이건 반드시 가려져요. 반드시. 네. 반드시 가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앞핀을 하면서 왼발 오픈을 네. 많이 하잖아. 네. 그럼 이건 반드시 갈 확률이 되게 작아. 되게 작아져. 왼발을 뒤로 빼고 퍼트 하는 식으로. 근데 이건 그려냈지. 우리가 공이 위에 위로 공 위가 있고 몸 공이 위에 있을 러프가 많잖아. 네. 이럴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공 밑에 있잖아. 네. 공 밑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하는 게 정타 확률 확률이 되게 많아요. 발을 빼고? 과할 정도로 뒤로 빼. 과할 정도로. 좀 과할 정도로. 그냥 반드시 갔다 반드시. 두. 이건 뒤딱. 뒤로 뺀다? 이게 좀. 그냥 무조건 일자로 갔다, 일자로 가야 돼. 이게 포인트야, 이거. 아, 그 백스윙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게 그러면은 왼발을 뒤로 빼는 이유가 이 일자로 보는 기에서 빼는 거야. 그러면은 헤드는 고정을 시켜 공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 헤드 고정. 고정, 공. 뭐 그러니까, 어떤 샷도 헤드는 무조건 다 고정. 아, 이런 식으로. 이거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또 다른 또 신세계의 또 맛을 또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아, 이런 식으로. 이건 20m까지 나 보라고 하시고. 20m까지. 30m를 해보니까 30m는 그냥 띄우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굴리는 샷은 나 20m까지 보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제가 좀 아이언이 너무 어려운 게, 아이언을 치게 되면 빈스윙은 정말로 뿌려요. 이렇게 뿌려지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공만 있으면은 치키닝이 돼요. 공만 있으면.
땡긴다는 거죠, 거의. 이렇게 땡기는. 왜 그러는 건지, 이걸 뭘 고쳐야 되는 건지. 모든 스윙은, 아,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공을 보고 치라고 하잖아. 공을 네, 보고 맞아요. 치라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을 보잖아. 공을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봐. 네. 이거 잘못된 거거든. 어, 그럼 어떻게. 내가 치르는 방향이 옆에서 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시선이 위에서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와 있어야지. 그래야 정타 맞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지. 어... 위에서 보면 안 돼. 옆에서 봐야 돼. 오른쪽 눈이 네. 내 타겟 지점, 이 여기를 봐야 된다고. 아, 오른쪽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머리가 약간 좀 기울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보고, 모든 스윙은 머리는 무조건 공 뒤에. 그리고 체가 나가고, 네. 체가 나가고 몸이 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또 신세계의 맛을 또 볼 수가 있어. 아, 체가 나가고. 그리고 연습을 하프스윙부터 해, 하프스윙. 하프스윙만 이 정도만 해가지고. 네. 체 나가고 머리는 공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피니싱. 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되게 좋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임팩이 그렇지 여기서 임팩만 주잖아 임팩만 네. 주고 이제 피니시까지 가잖아 하면 여기에서 20m 30m가 다 나가지 채 나가고 몸 돈다 아, 이 생각만 하고 채 나가고 채 나가고 몸 돈다 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채만 딱 뿌려주면 돼 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채만 딱 뿌려주면은 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채만 딱 뿌려주면 이 상태에서 이 정도면 이게 하프스윙이다, 하프스윙. 네. 하프스윙인데 백스윙을 간다, 한다고 받아 말고. 공 옆을 보고. 그렇지, 그렇게. 피니시는 나중에 하고. 연습할 때는 그냥 뿌려주는 연습을 하면 여기까지. 뿌려주는 연습.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실스파트 정타에 맞출 확률이 되게 커져. 착한 골프 연습장, 그리고 골프점 파크, 1호점 착한 신장타워점. 신장타워점. 착한 골프점 파크 1호점 신장타워점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포인트는 제가 또 봤는데, 12시 5분. 아, 12시 5분. 아, 또 12시 5분의 중요성을 좀 설명 좀 잠시 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아, 12시 5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12시 5분은 정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중요하죠. 정신을 먹어야만 골프채도 던질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시 5분은 항상 정신을 드시고, 골프채를 휘두르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쇼게임을 정복하는 자가 골프를 정복한다. 아, 우리 쇼게임은 돈이다. 아, 이 말씀에 대해서 대표님과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쇼게임도 중요하지만은, 12시 5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쇼게임도 12시 5분 방향으로 던지면은 아주 좋고. 채를. 여기는 골프장, 신장 타워점입니다. 아, 하남시 착한 가게? 착한 가게 1호점. 아, 골프계 착한 가게 1호점입니다. 대표님께서 레슨도 하시고, 프로님이시지만, 한 달만 해라! 레슨은 두 달 이상 하지 마라. 연습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알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대표님과 프로님이 운영하시는 신정타워점, 하남시에 위치한 신정타워점 골프점 파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